자, 사진공간 PM에서 진행하는 사진을 말한다. 오늘은 사진 잘 찍는 법을 집필하신 김원섭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별 여행 사진가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원섭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별 여행 사진가라고 지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동안 한 10년 동안 전 세계를 한 130개 정도 나라를 다녔더라고요. 다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이제 하는 일이 여행 기자고 또 여행 사진가다 보니까 닉네임을 지구별 여행 사진가로 지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이름을 짓게 된 거죠. 네. 좀 전에 130개국의 나라를 가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데가 어딜까요?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데는 중국 티베트에 있는 카일라스산. 아,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카일라스 쪽이가 서부 티베트 쪽으로 가면 해발 고도가 평균 5,000m가 넘거든요. 예. 근데 보통 한 일반적으로 고산 반응에 오는 그 해발 고도가 3,000m 넘어가면 이제 고산 반응천이 옵니다. 근데 그 지역은 거의 한 보름에 가까이 여행을 하는데. 뭐 물론 이제 5,000m 그 지역에서도 고산증 때문에 힘들었고 무엇보다 카일라스산 같은 경우는 최고 해발 고도가 6,900m쯤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을 한 바퀴 도는데 한 53km 정도 되는 그 지역을 한 바퀴 도는데 한 2박 3일 걸립니다. 근데 사실 이제 거기서 2박 3일이고 53km지 일반 이런 도로에서 듣는 것보다는 몇 배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산을 한 바퀴 돌면 이 생에서 지은 어떤 모든 어떤 죄, 즉 업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이제 믿음이 있고 뭐 100바퀴 정도 돌면 해탈하게 된다는 그런 이제 전해드리는 노력이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제 힘들다는 이야기죠. 예. 네.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여행 기자를 하셨는데 네네. 보통 이제 사진하는 사람들 또는 사진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여행 기자, 여행 사진가라면 되게 막 부러워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네네.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막 좋은 것도 많이 보고 여행도 할 것 아주 어떤 환상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반대로 네네. 반대로 아, 이 직업은 이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아, 무엇보다도 어떤 좀 이제 시간에 많이 얽매인다는 거. 그다음에 또 늘 시간이 좀 빠듯하다는 그런 게 좀 안 좋죠. 사실 저도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좀 집에서 이렇게 우리 여기 집사로 와 있지만 어떤 좀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워낙 에너지가 넘쳐서 그런지 자꾸 밖에 나다니지 않으면 예? 이렇게 좀 좀이 수수서 잘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그래도 뭐 집에 이제 집사람이 잘 그걸 또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하니까 더 힘이 나서 잘 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에너지라 그럴까요? 열정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시도 꽤 많이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최근에 하셨던 게 풍경의 틈이라는 풍경의 틈. 예, 작년에 하시고 네. 내 마음에 담은 지구별 풍경 또 여행 사진전 뭐 대표적인 거 이렇게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다른 어떤 좀 특별한 전시도 있을까요? 이제 제가 또 대학원에서는 순수 사진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버지의 땅이라 그래서. 좀 어떤 개인의 내 어떤 마음 속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좀 미안한 마음 좀 이런 걸 담아서 어떤 주제 작업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행 기자긴 하지만 원래 공부를 또 순수 사진 쪽으로 공부해서 그런지 하나 이제 취재는 취재고 또 여행 사진은 여행 사진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자기 어떤 마음이라든지 생각이 담긴 사진도 저는 찍어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니까. 잡지용으로 해서 찍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잡지에 실린 순간 이미 내 게 아니고 이제 내 거를 할 수도 없고 근데 오직 이제 그때 내 어떤 마음을 담아서 조금 약간 예술적으로 찍은 그런 사진들도 남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진들을 모아서 작년에 이제 풍경의 틈이라는 것도 정리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지금 생각하면 더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사진 배우는 후배들이라든지 또 여행 기자들 이런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어차피 취재용으로 찍은 거는 늦게 아니다. 어차피 해외 출장을 나가거나 지를 나가면 당연히 기록의 목적으로 찍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찍어라. 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야 아마 자기 자신의 작품 체계가 어느 정도 좀 어떤 어느 정도라도 보여줄 수 있겠죠. 네. 여행 사진가를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좀 어릴 때부터
어떤 호기심이 아주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제 집이 이제 고향이 경남 진주인데 바로 앞에 있는 그 산을 바라보면 저 산 너머로 뭐가 있을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또 그 산을 막상 산 저기 정상에 올라가 보면 또 나름 저 멀리 또 산 정상이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까지 갈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주 세상에 대한 왕성한 호기심, 궁금증이 굉장히 왕성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언젠가는 내가 전 세계를 한번 일주를 하든 다 돌아본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여행 사진가, 여행 기자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면은 여행 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 네. 팁을 아마 주신다면. 아, 네네네. 예. 일단 뭐 어떤 분야에서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인 자기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뭐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여행 기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사진을 잘 찍거나 아니면 글을 잘 찍거나 그 두 개를 잘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겨레 교육문화센터에서 처음에 이제 글쓰기 과정을 배웠습니다. 그 신촌에 있는 예. 거기서 이제 1년 정도 동안 뭐 저널리스트 과정이나 글쓰기 잘 찍는 이제 글 잘 쓰는 그런 법을 배웠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사진은 개별적으로 공부를 했죠. 개별적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또 상명대학교 그 대학원까지 가서 또 공부를 하고 근데 이제 그 두 가지가 어느 정도 갖추어지니까 마침 그때 이제 여행신문사에서 일반 이제 그런 뭐 여행 기자를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이제 포트폴리오를 내서 이제 업무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제가 그걸 뭐 여행기하고 포트폴리오를 이제 써서 내니까 저는 이제 특급된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김원석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말씀도 잘하시고 정리가 탁탁탁 잘 돼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해외 여행 다니시고 네네. 또 방송 진행하시고. 해외를 다니시다 보면 인터뷰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좀 많이 했습니다. 직접 인터뷰를 하신 경우도 있고 인터뷰를 네. 당하신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인터뷰를 하시면서 네. 또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스킬이 있을까요? 특별한 기술, 상대에게 말을 끌어낸다라든가 아니면은 네네. 어떤 뭐 말씀하실 때 어떤 특별한 뭔가 있을지. 네네. 저도 이제 전에 배운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이제 여행신문사 트래비 기자를 할 때 일반 사회 명사들 인터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제 일단 뭐 먼저 그 당연한 이제 상식이지만 그 인터뷰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정보를 확실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저는 무엇보다도 사진을 좀 쫙 조금이라도 잘 찍을 수 있었으니까 일단 그분한테 좀 마음에 들게 사진을 많이 찍어주는 거예요. 최소한 이제 만나서 이제 뭐 한두 시간 전에 아니라 반나절 전에 여섯 시간 전에 만나가지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 프로필 사진 쓸 정도로까지 멋있게 사진 찍어드렸습니다 하고 일단 사진을 잘 찍어주면 많이 이렇게 좀 부드러워지시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 굉장히 서로 부드러운 분위기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인터뷰하는 게 저는 아주 좋더라고요. 예, 일단은 뭔가 이제 풀어주는 뭔가가 필요하다 네네, 이런 네네. 말씀이시죠? 제가 책을 구성을 한번 쭉 봤습니다. 총 네. 10개의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빛에 대한 이야기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카메라의 기본 기초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출과 렌즈 사용 네네. 또 네 번째는 선 질감, 대비, 시지각 원리와 프레이밍 네네. 그리고 심리적 색상의 특징, 색채, 네. 흑백 사진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인물의 사진에 관한 인물 사진에 관한 거 그리고 풍경 사진 그리고 사전 시각화 능력의 사진의 특성 네네. 다섯 가지 그리고 사상을 표현하는 주제 이렇게 대략 10개 정도로 아주 네네. 첫 번째로 이제 빛의 이해에 관해서 사진을 처음 도전하고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빛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말 그대로 빛 자체는 어떤 어둠 속에 가로져 있던 어떤 감추져 있던 어떤 그런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쁘게 드러내든 아니면 뭐 덜 이쁘게 드러내든 어쨌든 빛이라는 게 있어야 사진이 가능하고 기왕이면 우리가 사진 찍을 때는 어떤 그 빛 자체가 잘 드러나도록 또 적절하고 좋은 빛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빛을 잘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단순하게 우리가 빛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갤러리도 보니까 사실 빛과 그림체가 공존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자, 저 어두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밝은 부분이 더 이렇게 빛나듯이 사진에서도 빛과 그림자를 잘 활용하는 부분은, 즉 사진들을 잘 이용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림자와 동시에 이용했을 때 훨씬 더 빛을 잘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찍을 때 네네네. 초보자들이 찍을 때 네네네. 그림자를 같이 찍으면은 더 좋은 장면을 그렇죠. 포착할 수 있다. 네, 좀 더 돋보이는 이렇게, 예. 줄피 사체가 돋보이는 그런 사진이 예,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예. 네. 이 장에서는 카메라의 기본 기초 사진 카메라의 기본 기초를 어떻게 잘 해야 네네네. 우리 사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네네. 저도 이제 강의할 때마다 어떤 사진의 기초든 카메라의 기본적인 조작이든 그걸 확실하게 익히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진은 그렇습니다. 뭐 대단한 테크닉이라든지 대단한 기교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찍는 게 아니라 사실 카메라의 기본이 되는 조리개, 셔터 속도, 초점, 뭐 노출 이 정도의 응용이고 활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자기 카메라를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배운 기본적인 이제 그 카메라의 기초 지식 있죠. 뭐 조리개를 조절하는 방법, 셔터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 초점 맞추는 방법, 또 이제 노출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방법 이런 데든 확실히 이해가 돼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그걸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해야 자기가 이제 활용이 가능한다는 거고 그렇게 활용했을 때 남들하고 차별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사진이 나오게 되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몰라서 그렇게 못해란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해보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 이게 이제 예. 다중 노출 기법입니다. 예. 큰 그림자가 있고 네, 작은 그림자가 있고 여기도 네, 네. 예, 이 다중 노출 기법은 예. 카메라를 상대 세워놓고 어쨌든 한 프레임 안에 노출을 두 번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한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동작을 달리해서 변화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떤 거리 차이에서 한 사람은 크게 한 사람은 작게 예, 예. 이걸 해보니까 무궁무진하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마치 우리 유제트처럼 자기 몸에서 어떤 영혼이나 분신이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게 이게 서대문 연구소 거기 이제 고문실이란 말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 과거에 아주 많은 어떤 수감자들이 고문을 받고 거기서 이제 고통스러움에 헤맨 어떤 그런 장소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기본 사진의 기본기를 익히신 분들한테는 어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어떤 주제를 표현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서대문 연구소라는 주제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예.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서대문 형무소의 어떤 전체적인 전경이나 어떤 그런 건물들을 찍는 거는 말 그대로 표면적인 예. 기록에 머물기가 쉽고 이건 이제 그 안에 실내에 들어가서 비록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어떤 과거에 힘들었던 고문당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이야기죠. 네. 예. 렌즈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렌즈는 품질이 좋은 걸 먼저 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디 같은 경우에는 자주 바뀌기도 하고 뭐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카메라 저 사진 화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왕이면 여력이 되면 렌즈만큼은 어떤 그 많이 사라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자기가 사고자 하는 그 이제 품목 중에서 가장 좋은 렌즈를 사라. 가장 좋은 거 하나? 예, 예, 예. 하나 정도. 그리고 모든 렌즈가 다 있을 필요도 없고 자기가 꼭 필요한 렌즈 중에서 가장 좋은 걸 하나 사라. 그럼 저도 10년 이상 사니까 경제적이기도 하고 좋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드는 생각이 요즘 나오는 렌즈들은 너무 이렇게 샤프하고 선명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예, 예. 묘사력에서는 뛰어날지 몰라도 오히려 더 사람의 어떤 감성이나 감정의 어떤 좀 호소하는 그런 사진들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편으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너무 렌즈의 칼같이 선명한 이런 뭐 짜이츠 렌즈나 너무 좋은 렌즈들은 오히려 낭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사고 오히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요즘에 옛날 그 올드 렌즈들을 이용해서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뭐 기왕 자기가 꼭 필요한 거는 하나 정도만 사되 너무 많은 렌즈들 다 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가장 또 경계에서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촬영 가면 자기 집에 있는 그 렌즈를 모두 다 가방에 집어넣어서 무겁게 들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절대 반대거든요. 예. 그렇게 나가면 일단 우선 그저 지치고 또 사진은 못 뻗어도 이렇게 선택과 집중인데 선택과 집중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촬영 목적에 맞는 렌즈만 한두 개만 가지고 나가서 편하게 찍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구도를 쉽게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 이제 초보자들이 좀 사진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잘 찍었다라는 느낌이라든지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려면 가장 좋은 방법 중에서는 일단 빛과 그림자를 이용하는 거고요. 명암 대비 소위 말하는 이용한 거고 두 번째는 선. 예. 예를 들어서 프레임 안에 선이 있으면 우리의 시선은 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그 선이 있으면 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정되고 균형감이 잡히게 하려면 소위 말하는 3분할 구성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프레임 안을 가로로 등 간격으로 두 번 나누고 세로로 두 번 나누면 선의 교차점에 네 군데가 생기거든요. 예. 이 네 군데 교차점 중에 어느 곳 한 군데라도 주요 포인트라든지 예. 어떤 의미 있는 부분을 배치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황금 분할에 의한 3분할 분할 때문에 훨씬 더 조금 더 균형이 잡히고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예. 그러니까 시지각 원리와 프레이밍, 시지각 원리는 어떤 걸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죠. 우리 인간의 시지각은 예. 항상 단순화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항상 그렇더라고요. 저는 복잡한 걸 좀 잘 못 참아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길거리가 복잡하거나 그러면 아예 돌아가버리고 뭐 어떤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막 지저분하거나 막 너저분해 있으면 그걸 회피하고 싶은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예, 예.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프레임 안에 오랫동안 시선을 머물게 만들어주려면 일정한 시각적인 질서 즉 이제 무질서한 어떤 상황, 복잡한 상황에서도 일정한 시각적인 질서를 프레임을 통해서 만들어주면 시선이 오랫동안 프레임 안에 머문다는 이야기죠. 아. 그래서 그 대표적인 원리 중 하나가 유사성의 원리, 또 뭐 근접성의 원리, 연속성의 원리, 또 폐쇄성의 원리, 완결성의 원리 이런 게 있는데요. 심리적 색상의 특징, 색채 심리는 심리적 색상의 특징, 색채 심리는 어떤 걸까요?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진도 어떻게 보면 어떤 색상으로 예. 이루어져 있으니까 어떤 사진을 탁 보는 순간에 내 마음이 확 그쪽으로 끌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그런 이제 색채 심리를 바라보게 되면 저는 사실 이렇게 파란색을 좋아하거든요. 파란색을 예. 좋아하고 근데 이 파란색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이제 특징 같은 경우에는 뭐 시원함, 경쾌함, 그 다음에 냉정, 예. 그 다음에 사색, 또 신비로움 이런 일반적인 이제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파란색의 심리 같은 경우에는 좀 내 마음이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아플 때, 예, 힘들 때 유난히 이제 끌리게 되고 그걸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이제 좀 편하게 된다는 얘기죠. 파란색의 특성 자체가 어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나만 더 설명하면 예.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노란색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이제 노란색 같은 경우는 저도 항상 요즘에 이제 보면 쭉 길 가다가 이렇게 노란색 같은 게 눈에 띄면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노란색이 지배적인 그런 이제 어떤 물건이라든지 대상을 바라보면 마음이 환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말 그대로 노란색은 어떤 희망. 평화, 또 그 다음에 안정, 또 이제 이런 걸 상징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노란색 가지고 색채 심리 같은 경우에 있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노란색이기 때문에 노란색을 유난히 좋아한다든지 노란색에 유난히 끌린다 그러면 어떤 희망을 찾아서 일상을 탈출을 하고 싶은 심리가 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또 이제 여행을 떠나고 싶은 욕구, 또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이제 욕구 자체를 색채로 표현하는 거죠. 예. 그 가장 대표적인 이제 화가 중에 하나가 고, 반고의 어떤 마지막 말년의 그림들 보면 다 노란색으로 다 점철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 같은 경우에는 그 반고 그분이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힘든 어떤 생활 자체로부터 정신으로라도 떠나고 싶은 어떤 자기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 심리의 표현이라는 이야기죠. 흑백사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어떨 때는 흑백사진으로 하고 어떨 때는 또 컬러 사진을 하기도 하는데 어떨 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좋은지 가장 큰 이제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컬러풀한 풍경을 만났을 때는 당연히 컬러로 가야 되고요.
이게 흑백이 저 아름답게 보이겠다 싶으면 당연히 흑백으로 가는 게 더 좋죠. 그리고 또 뭐 물론 다 장단점이 있긴 하겠지만 흑백 사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요 대상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흑과 백으로 단순화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흑백 사진을 내가 찍어야 될 경우에는 항상 이제 흑과 백의 조화, 그 다음에 중간 톤, 소위 말해 개조라 그러잖아요. 예. 그게 서로 잘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흑백으로 찍으면 훨씬 더 사진이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답기도 하고 또 하나 더 부딪힌다 그러면 모든 사진은 셔터를 누르는 순간 사실 다 과거가 되거든요. 예. 그 과거에 찍힌 시점만 남아 있지 과거로 할 수도 없고 또 현재를 가져올 수도 없고 미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과거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흑백 사진은 오히려 더 과거의 시간성을 훨씬 더 좀 더 강화시켜 준다고 할까요? 좀 더 강조해 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사진은 딱 찍는 순간 이미 과거가 돼 버립니다. 예, 모든 사진은 예, 다 그런 흑백이든 과거가 돼 버리는데 다만 이제 흑백 사진이 조금 더 과거의 시간성을 조금 더 강조해 준다.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예, 심리적으로 예, 강조해 준다. 이런 예, 느낌이 좀 더 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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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곱 번째 장에서는 인물 사진을 예. 언급을 해주셨어요. 인물 사진 잘 찍는 방법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일 좋은 건 가족 사진을 많이 찍는 게 제일 좋죠. 저도 사실은 옛날부터 아주 아이들 어릴 때 많이 찍었었거든요. 예, 예. 뭐 좀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에 안 찍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안 찍어서 이제 안 찍었는데 오히려 그때 애들 어릴 때 찍은 사진들,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돌아가신 뭐 할머니 또 이제 아버지 이런 사진들 보면 굉장히 뭐랄까 좀 짠해요 마음이. 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어떤 그 시간이 보이지는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가족 사진은 사실 부담이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내가 잘 찍어도 그렇고 못 찍어도 예, 그렇고 예. 뭐 잘 찍으면 더 좋겠지만 못 찍어도 누가 막 크게 버려하지 않는데. 그래서 일단 사진을 잘 찍고 싶으면 인물 사진을 잘 찍고 보면 가족 사진들을 모델로 해서 많이 찍어보고 거기서 자신감과 어떤 이제 실력을 키운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도전하는 거죠. 인물 사진 이야기가 나왔으니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초상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네네. 외국에서 찍은 사진에 대한 인물 사진에 대한 초상권 네네네. 그리고 최근에 또 그 이 초상권에 관한 문제로 사진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어떤 논란이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찍으신 이제 이 발행하신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초상권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인물 사진이 아주 예민한 그런 이제 뭐 지점이기도 하고 문제가 되는데 이게 그 여기 찍힌 사람이 초상권 침해 의 제기를 해야. 그 어떤 초상권 침해 그게가 진행이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데서는 정면이 얼굴로 드러나게 찍는 건 거의 피해야 되고 사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를 정도로 뒷모습이나 옆모습 정도는 자연스럽게 소위 말하는 이제 스트리트 사진, 캔디드 사진식으로 찍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일부 사진가처럼 저도 해외 나가서 찍으면 물론 이 사람들이 뭐 초상권 의 제기를 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냥 먼저 허락을 구하죠. 허락을 구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영어로 된 이제 초상권 이게 동의서에다가 그냥 사인해달라 그러고 물론 이제 사인은 쉽게 좀 받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좀 그 선물을 좀 준비합니다. 좀 간단한 볼펜이나 예. 아니면 뭐 초콜릿이라든지 뭐 과자 이런 거 좀 이렇게 건네주면 사실 뭐 애들보다도 자기 엄마라든지 가족들이 예. 굉장히 예.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좋아하고 예. 그냥 뭐 그 참 한국 사람 잘 몰라도 그냥 사인해주고 뭐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일일이 어려울 것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얼굴이 정면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찍으면 어느 정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풍경 사진 많이 찍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것도 좀 짧게 다른 네, 것도 네. 좀 많으니까 예. 네 그렇게요. 사실 저도 뭐 과거에는 풍경 사진 많이 찍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풍경 사진 많이 안 찍혀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남들하고 차별화돼야 된 자기 자신만의 어떤 풍경 사진이란 게 조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저는 이제 뭐 진짜 좋은 어떤 풍경 사진이라 그러면 오직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풍경 사진이라고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실제로 그런 사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오히려 그냥 멋있는 이제 말 그대로 풍경인 경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안 찍고 좀 사회적인 풍경을 많이 찍죠.
이 시대적인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작년 재작년 이때 한참 우리 민주화 열기가 불었었잖아요. 그렇죠? 강남은 저기 광화문부터해서 뭐 어떤 세종로 그쪽으로 이제 그런 풍경 사진은 굉장히 지도 있고 또 적절하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순수한 자연 풍경보다는 그냥 요즘에는 사회적인 풍경을 많이 찍는 그런 편입니다. 네. 그래서 책에서도 그냥 풍경 사진 잘 찍은 법은 분량도 작게 좀 발휘를 했습니다. 네. 사전 시각화 능력 같은 경우에는 아마 특히 옛날에 흑백 사진을 아마 좀 찍어보셨으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지금이야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 바로 뭐 1초 안에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흑백 필름 시절에는 사진을 셔터를 누르고 최소한 3살이 지나야 내가 어떤 보고자 했던 그 이미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때는 어떤 훈련을 많이 했냐면 이미 셔터를 누르는 순간 아 어떤 사진 즉 어떤 이미지가 나올 것이라는 게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일단은 많이 찍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작품들을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진도 많이 봐야 되고 전시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또 비슷비슷한 조건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떤 비슷한 사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경험상 찍어보니까 아, 이 사진은 분명히 내가 괜찮겠다. 어떤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 예. 자체는 이제 사전 시각화 능력이라는 그런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디지털화 됐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셔터를 먼저 누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전에 현장에서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무엇을 주제로 하고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프레임으로 또 어떠한 빛으로 그래서 미리 머릿속에 먼저 내 마음속에 먼저 프레임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카메라를 갖다 대서 셔터를 누르는 게 일종의 이제 사전 시각화 능력을 훈련하는 거죠. 사진의 특성 다섯 가지. 네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가장 앞에 있는 건 사물 이싱이라 그래서 사물 그 자체. 네, 우리가 그러죠. 우리는 이제 사물은 사진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기록이라는 측면하고 예술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둘 다 뭐 이용하는 어떤 게 이제 사진 분야인데 어떤 이제 사진은 분명히 어떠한 대상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어떤 기록하는 그런 목적이 크죠. 그래서 근데 제가 저도 강조를 할 때 이게 단순한 생수병이지만 사진을 찍을 때 생수병을 생수병으로만 표현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 생수병이지만 생수병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무언가를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이 생수병에 숨어있는 그 안에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무언가 또 다른 어떤 메시지라든지 하나의 어떤 그런 의미라든지 이런 걸 끄집어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사물 그 자체고 사물 그 자체를 넘어섰을 때 어떤 하나의 자기의 작품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그 아주 유명한 교육 사진가 이고 모마 이제 전인 그 관장이었던 존 자코우스키가 말한 게 이제 사진의 다섯 가지 거였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또 인상적인 거는 사물 그 자체 이걸 굉장히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여행 기자긴 하지만 사물 그 자체로 찍는 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예. 멋있는 풍경 보여주는 예. 거니까 거기서 그 사물 그 자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걸 내가 좀 찍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작업도 많이 좀 했었었죠. 예. 네. 이런 말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예술은 직유가 아닌 은유이다. 맞습니다. 네. 예. 사진에 있어서는 사진을 보고 그것이 상상을 하고 네네. 또 그것으로 뭔가 감정을 느끼는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좋은 사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예. 열 번째 장 사상을 표현하는 주제. 네네.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사진 한지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주변에서 그때 같이 산 배우도 동기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한데 보면 사진을 10년 했다, 20년 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사진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자기 작품 세계가 없어요. 딱 나는 무슨 사진이다. 나는 무슨 사진이다 이런 게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자기의 작품 세계가 사실 있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배병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몇십 년 동안 하면서 아주 탄탄한 작품 세계가 있잖아요. 이제 감히 넘볼 수 없는 이제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의 작품 세계가 좀 우리는 뭐 탄탄하든 안 하든 일단은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작품 세계를 자기가 어떤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주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주제 작업은 자기가 좋아하고 어느 정도 좀 이제 의미도 있고 또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상, 사물, 뭐 소재를 대상으로 해서 최소한 1년은 찍어 나가야죠. 1년에서 한 3년, 5년 정도 꾸준하게 찍어 나가면서 자기 작품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저는 이제 작품 주제 작품을 꼭 해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진 배우는 친구들한테. 왜냐하면 일단 주제 작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좋은 게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력이 생깁니다. 이건 제가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전에 2001년에 그때 아버지의 땅이라고 제가 흑백 사진으로 이제 그 아버지의 땅, 즉 땅 위에서 죽어가는 땅으로 돌아가는 그 생명체를 찍은 그런 작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작업을 처음에 한 1년 동안 해보니까 제 컨셉은 땅은 검게 표현이 되고 그 위에 있는 죽어가는 어떤 동식물들 같은 하얀색으로 표현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표현 방법이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찍어도 한 6개월 동안은 땅이 검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위에 피사체는 흰색이니까. 예?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제 좀 더 헤매도 하다 보니까 딱 비가 내리고 난 다음 날 찍어 보니까 비가 촉촉하게 내리니까 땅이 이제 검게 표현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비가 내린 날 저녁에 이제 매기가 어때?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죽으니까 더 노출 편차가 커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계속 살아 있고 또 물론 이제 그 중간 단계에서는 이제 스팟 노출, 그러니까 하얀색 어떤 그 표면에다가 스팟 측광을 하게 되면은 검은색 부분이 좀 더 검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 경험을 통해서 배운 그런 내용들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예. 예.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뭐 아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너무 많이 알아서 다르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아는 거하고 우리가 행하는 거, 즉 현장에서 우리가 그 활용하는 거로 많이 다른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진 강의를 제가 오랫동안 해보고 저한테 많이 배운 친구들도 문제는 사진 강의를 열심히 듣는데 막상 해보라 그러면 잘 못해요. 뭐 기본적인 조르개 조작법도 잘 못하고 또 셔터 속도를 조절해서 저속 이제 노출이나 자동 노출 이런 거에서 뭔가 자기가 또 다른 작품을 못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것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실제 현장에서 내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또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또 실험적으로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저는 안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10년 배운들 뭐가 실력이 나아지겠습니까? 이것을 통틀어서 아주 네. 짧고 간단하게 사진 잘 찍는 법 이렇게 하면 사진 잘 찍는다. 한번 이게 말씀을 압축할 수 있을까요? 네, 뭐 그렇죠. 뭐 어쨌든 의미 있는 대상을 적절하고 좋은 빛을 이용해서 그 순간에 마음을 담아서 단순하게 구성하라. 이 네 마디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게 크든 작든 그죠. 예. 그런 다음에 항상 간결하고 깔끔하게 프레임.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생님도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하시고 마음 고생을 더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유난히 파란색을 좋아하나 봐요. 사진은 농부의 자세로 찍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또 아버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네. 네. 김원석 작가님에게 아버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뭐 전형적인 경상도 그 농부이신 이제 아버님이시죠. 하루에 뭐 말 세 번 하시잖아요, 그죠? 아침에 오면 뭐 집에 들어오면 뭐 이제 뭐 아는 밥 먹자 자자 이런 이제 딱 전형적으로 세 마디 하시는 그런 이제 전형적인 경상도 하여튼 농사짓는 아버님이셨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식을 위한 어떤 그런 사랑은 아주 헌신적이었었죠. 근데 뭐 문제는 그 헌신적인 사랑을 표현을 안 하셨다 뿐이지. 예. 이제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저도 그냥 알게 모르게 그렇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근데 말을 한마디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런 것들이 너무 어떤 좀 뭐랄까 좀 마음에 쌓이기도 하고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마치 이제 아버지의 삶이 가시고기 같더라고요. 자기 어떤 그 모든 어떤 이런 살을 다 자식들을 위해서 떼주는 그런 역할이 가시고기인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래서 동생하고 둘이서 같이 이제 동생이 시인이니까 예. 아버지의 쭉 살아왔던 그 역사들을 시로 쓰고 예, 저는 이제 어떤 아버지의 땅이라는 작품 사진집을 준비를 해서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해서 책을 한 권 냈었죠. 형제끼리 아주 의미 있는 작업을 하셨네요. 네네네. 아버님은 아침에 식사하시기 전에
풀이나 그런 걸 항상 먼저 이렇게 해오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식사를 하셨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사진은 농부의 자세로 찍어야 된다는 이 말을 약간 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이해를 하실까요? 네네. 사실은 꾸준하게 끈기 있게 계속 찍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강의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강의를 한 십몇 년 동안 해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분명히 한 3년밖에 안 찍었는데도 굉장히 어떤 사진적으로 성장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한 10년 동안 배웠는데도 별로 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당연히 이제 사진 실력이 빨리 이제 늘어난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찍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찍고 꾸준하게 찍고 많이 찍고 예. 그리고 심지어 해외 출사까지도 찍고 또 주제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사진이 좋아지가지고 한 3년 정도 되는 개인전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친구들은 10년 동안 열심히 배우긴 배우는데 사진은 별로 안 찍으니까 뭐 10년을 찍어도 자기가 개인전 할 만한 또 단체도 할 만한 사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농부의 어떤 자세를 꾸준하게 찍어야 됩니다. 꾸준하게? 네네. 예. 좀 지난 봄에 좀 아팠었죠. 좀 봄하고 이제 예. 여름하고 좀 아팠었고 그런 예. 이제 나름대로 아픔도 있었고 예.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아버지가 이름을 원섭이라고 지어주셨는지 몰라도 참 불꽃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참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한 거고. 근데 뭐 언젠가 우리는 어떤 모든 어떤 생명체는 다 시간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런 존재니까 기왕이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가 내 삶을 마무리하는 게 모두들에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예. 그만큼 살아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필리프 케이스 선생님도 이야기했듯이 또 아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의 어떤 천재가 나 없는데 사진의 천재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1%의 왕성한 그런 호기심과 99%의 노력 때문에 천재가 만들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호기심은 어떤 따라 있는 사람들을 못 따라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뭐 집사람이 제일 고생 많았죠. 그리고 뭐 그동안에 한 거의 한 2, 30년에 걸쳐서 해외 출장 한 달에 한 번씩 출장을 갔으니까 그래도 참 집사람한테 고마운 건 그렇게 나가도 한마디도 싫은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잘 갔다 와라. 와이프가 늘 생각이 그래도 뭐 세상을 떠날 때 후회하지 않게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사실은 좀 울컥했었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얼마 전에 이제 그래서 뭐 아무리 뭐 오래 산들 그 의미가 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살아 있을 때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않게끔 열심히 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그런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일생에서 만난 이제 이런 분들한테 특별히 감사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 나가면 내가 아무리 잘나도 혼자서 제대로 살아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살아 서로 다 이렇게 끈들어 연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도움을 주고 도움받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되는 거고 물론 거기서 악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예. 대부분 다 좋은 인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조금만 더 잘하면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잘해주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아마 특별히 더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지필님도 그렇고 또 다른 뭐 제자들도 그렇고 또 한계력 교육문화센터도 그렇고 양주시 평생학습단도 그렇고 근데 이런 인연들이 없었으면 사실 오늘의 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더 이제 이런 이생에서 만난 인연들에게 더 고맙다. 라는 그런 인사를 또 전하게 된 거죠. 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진하는 김원섭, 자연인 김원섭을 네네. 규정할 수 있는 단어 하나 선정해 주십시오. 열정 아닐까요? 열정이요? 네, 열정. 열정, 성실. 네. 아마 그 두 가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었기 때문에 뭐 아주 고산지대, 고산 반응도 견디고 영하 30도 오로라도 찍고 또 사하라 사막도 횡단은 못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가봤었고 또 아프리카도 갔었고 막 그래서 이런 열정이 없었으면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 열정 없습니다. 예, 불꽃 같은 열정을 가지신 그 열정을 네네 30년까지 유지해 오신 네네네 예. 김원섭 작가님 오늘 출연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Good!